뇌혈류 초음파 검사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뇌혈류 초음파 검사의 개념과 진행 과정을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뇌혈관의 해부학적 구조. 사람의 뇌는 양쪽 속목동맥으로부터 3분의 2의 혈액을, 척추동맥에서 연결되는 기저뇌동맥으로부터 3분의 1의 혈액을 공급받습니다. 이들 혈관은 두개골의 바닥 부위에서 윌리스 고리를 형성한 다음 전대뇌동맥과 중대뇌동맥, 후대뇌동맥을 통해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데, 이처럼 뇌의 혈관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 혈관이 막힐 경우 다른 쪽 혈관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는 혈액 공급이 가능합니다. 검사 과정. 두개골을 통해 인체의 무해한 초음파 도플러를 이용하여 뇌혈관 속을 흐르는 혈액의 속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혈관의 협착이나 폐쇄, 수축 등에 의한 뇌혈류의 이상 여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분에서 40분 정도가 소요되며 추가 검사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진은 검사할 부위에 초음파 젤을 바른 다음 초음파 투과가 가능한 두개골의 얇은 부위, 일명 음향창을 통해 검사를 시행합니다. 검사는 측정 부위에 따라 침대에 눕거나 앉은 자세에서 진행되는데, 일상적인 검사에서는 관자창과 눈확창, 뒤통수 밑창과 아래턱 밑창을 통해 뇌혈관 속을 흐르는 혈액의 속도를 측정합니다. 지금까지 뇌혈류 초음파 검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